반갑습니다. 여러분, 제가 메가스터디 엔젤을 함께하게 된 화학 강사 정우정입니다. 엔젤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, 그리고 문항 구성이라든지 교재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74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최근 5개년 정도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단원별 출제 비율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. 각 단원별로 문항 수가 동일한 게 아니고요. 출제가 되었던 그 비율과 맞게끔 각 단원별로 문항이 제공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. 교재 첫 단원 앞에는요. 간단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단원별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에 대한 간단한 개념 정리를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정리가 되실 것 같고요. 그리고 대표 기출 문제가 각 단원별로 두 문항씩 제공이 되어 있거든요. 반드시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. 그냥, 아, 이거 내가 풀었던 문제라고 해서 기억을 끄집어내듯이 문제를 푸시면 절대로 도움이 안 되세요.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바가 뭔지 평가원 수능을 철저하게 분석한다라는 형태로 나의 일관된 풀이를 점검하셔야 됩니다. 화학은요, 각 단원별로 모든 그 단원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관된 풀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, 거기에 유연함, 노련함까지 있으신 분들이 50점, 1등급 가지고 가시는 거잖아요. 그래서 반드시 동일한 걸 묻는 건데, 내가 풀이 방법이 다르진 않은지, 본인의 일관된 풀이를 반드시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문제를 푸시면서 같이 해설 강의를 보시면서, 아, 이거 묻는 거다 함께 분석하는 시간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나면 내가 정확하게 이 단어에 대해서 개념을 이해하고 암기가 될 부분은 암기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, 본인을 점검할 만한 문항이 제공이 되어 있을 겁니다. 난이도를 말씀을 드리면, 수능 특강에서 2점 정도의 문항과 그리고 그 2점짜리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문항이 더 많이 제공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 적중 예상 문제를 통해서 아 이거 묻는 거다라고 매끄럽게 좀 분석이 되셔야 되고요. 그리고 내가 혹시나 빠진 개념이 놓친 부분이 있진 않은지 여러분들을 점검 보완할 수 있는 문항 수가 제공이 될 거다. 그리고 난도 높은 문제도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되죠. 그래서 그 문제는 1등급 도전 문제를 따로 각 단원별로 1단원 2단원, 3단원, 4단원 맨 뒤에 각 단원별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단원별 분석하신 다음에 한 문제 한 문제 오랜 시간을 조금 투자를 해서요. 아, 묻고자 하는 바가 이거다.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는 더 노련해지고 유연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습니다. 반드시 전문항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아, 내가 일관된 풀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주시고요. 그리고 막힌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. 속도를 올리고 싶으신 분들은요, 타이머를 준비를 하셔서요, 한 문제에 5분을 주시고 해결이 안 되네 5분 추가를 주시면서 20분까지는 추가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. 충분히, 아주 충분히, 내가 놓친 부분이 뭘까? 묻는 바가 이건데 왜 해결이 안 되지? 반성하는 형태로 철저하게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해설 영상을 들으시면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내가 왜 접근이 늦었고 어떤 자료를 못 봐서 처리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쓰시는 겁니다. 풀이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이유를 쓰신 다음에 나중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수능까지 가지고 갈수 있는 교재니까요. 틀린 이유에 대해서 쓰시면서 그걸 계속 볼수 있는 오답노트의 개념으로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능을 준비하는 고3 N수 분들은요, 내가 단원별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싶다, 놓친 부분이나 빠뜨린 개념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라는 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. 그리고 우리 학교 내신이 조금 어려워요, 내신 준비를 좀더 철저하게 하고 싶으신 고2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다. 그리고 요즘은 수능을 조금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미리 수능을 준비하는 고2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교재와 강좌가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틀린 부분만 들으시면 안 되고요. 많은 분들이 해설 영상을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반드시 전문항 해설을 들으시면서 같이 철저하게 평가원 수능을 분석을 해서 조금 더 많이 유연해지고 노련해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. 그래서 교재와 강좌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6월 20일 날 오픈을 해서요. 9월 평가원 치기 전까지 완강을 시켜드리는 계획하에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있거든요. 많은 분들 1강에서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